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 그래픽입니다. 오늘은 맨날 이렇게 타란툴라 영상만 올리다가 전갈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사육통은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의 사육통입니다.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 여기 숨어 있는데요. 한번 빼볼게요. 이거 제가 만든 은신처거든요. 빼보겠습니다. 자,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이고요. 이 전갈은 지금 사이즈는 한 4탈? 3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검은 몸집에 집게가 두툼하죠? 국내에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어우, 화났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이런 아시안 포레스트 같은 전갈은 이제 뭐 다양한 전갈들이 있지만 이랑 비슷한 전갈로는 뉴기니 블랙 전갈 그리고 뭐 자이언트 블랙 전갈 그리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또큰게 황제 전갈 이렇게 있겠네요. 이런 전갈들은 대체로 이제 습계 전갈이라고 합니다. 전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떤 전갈이냐? 이렇게 보면 바닥재가 좀 이렇게 촉촉해 보이죠? 이렇게 습한 데에서 사는 열대우림에서 사는 이런 습기형 전갈, 이런 습기형 전갈과 건조한 데에서 살고 독침이 강한 이런 건기형 전갈이 있습니다. 건기형 전갈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습기형 전갈들은 이렇게 몸집이 지금 이 친구는 크기가 작지만 이렇게 집게가 두툼하고, 건기형 전갈은 독침이 이제 꼬리가 두꺼운 반면에, 이런 습기형 전갈들은 집게가 두껍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게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런 습기형 전갈들은 이제, 사육 방법은 뭐 타란툴라랑 똑같이 사육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사육장은 굉장히 심플하게 해줬어요. 뭐 그냥 바닥재에다가 은신처만 해줬는데, 사실 뭐더 이쁘게 꾸며주면 꾸며줄 수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또 제가 막 여기다 이끼 넣어주고 하니까 이 애가 이놈이 다 파놓더라고요. 아주 개판을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은신처 하나만 만들어서 놔뒀습니다. 이 은신처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쁘죠? 자, 이 습경 전갈들은 또는 보통 70%가 80%로 맞춰주면 되지만 뭐 60%까지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수분기가 좀 있어야 되고 먹이는 자주 안 주셔도 돼요. 먹이 같은 경우는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배가 많이 불러서 나중에 탈피할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탈피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탈피시 이제 뭐 한쪽이 뭐 부절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이는 배가 너무 부르지 않을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면 되고요. 탈기 증상이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이 등갑 쪽이 벌어집니다. 등갑 쪽이 벌어지고 이 앞쪽에 입 쪽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탈피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사육장은 바닥재는 이렇게 너무 높지 않게 깔아주셔도 괜찮아요. 적당한 높이를 깔아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위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파도 조금밖에 안 파요, 구멍을. 그래서 좀 적당하게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습도를 좀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충분히 깔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자 제가 먹이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먹이는 기미럼 한번 넣어볼게요. 놀라서 먹을지 모르는데 반응 오죠? 자 보이셨어요? 이렇게 먹습니다. 먹이 잡아서
이렇게 습기형 전갈들은 집게가 힘이 좋기 때문에 꼬리로 사냥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집게로 눌러서 사냥을 합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쑥스러운가 봐요. 입에다 넣고 먹질 않네. 어디가? 왜 쑥스러워? 혼자 먹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먹고요. 너무 자주 보고도 너무 자주 이렇게, 자기가 키우는 생명체가 이쁘다고 자주 바라보고 신경을 많이 쓰면 오히려 이런 절지동물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적당한 관심과 무관심이 중요하다는 거. 먹여줄 때만 사육통 열어보시고요. 웬만하면 좀 투명한 통으로 해서 멀리서 관찰하시는 게이 절지동물들한테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